지사 전원지 영남전을 아내린 아래인입니다. 오늘 다른 후보와 다르게 강남회라 하는 명칭을 써줬습니다. 기자회견은 짧고 간단하게 하는데 강남회는 시간을 흡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기자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로 좀 편안하게 또 여기 많은 시민들이 계시니까 저하고 좀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석호진, 이성춘 스마트폰, 페이스북을 열어보면은 이번에 같이 경쟁하는 김태환 의원 아들 병력 관계가 지금 떠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군에 가지 않으려고 미국에서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올린 이유와 근거와 목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을 지역에 출마 예정자들이 7, 8명이 되는데 모두 새누리당 공천을 자신합니다. 이후께서는 공천받을 확률이 몇 프로인지 확인해 주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두 후보들이 국민 경제가 40년 만에 최악의 상태라고 불황이라 그리고 자녀들은 학원비와 장사하는 분들은 월세를 못 낼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데, 후보들 최근에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보면 모두 경제는 지켜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미 경제를 살릴 것인지, 그리고 구미의 43만 중에 근로자가 11만 명입니다. 지금 구미 시청 앞에 보면은 80일째 아사인 클라스 노사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장이나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걸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바이아들이 또 국빈들이 시청 앞에 농성하는 걸 보고 아, 여기 투자를 할 수 없겠구나.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오늘 간담회니까, 답변이 부족하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영남인 저를, 황경 우리 기자님께서 정말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솔직히, 제가 전부 다 시원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좀 어렵고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솔직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는 현재 우리 지역의 현역 의원이신 김 의원님의 아들 병역 문제, 북적 포기 문제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그 우리의 SNS상에 올린 그 이유 목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저는 먼저 군 생활을 35년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남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위공직자의 어떤 그런 자세로서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서양의 어블리스 노블리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도덕적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데에서는 저도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히 제가 그런 불만 분들을 지적할 정도의 저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그 페이스북에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올바르게 알고 또 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을 뿐입니다. 또 그 근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종편에 보도가 된 바도 있고 또 아시는 분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부연 설명은 필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양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새누리
당에서 이제 공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정치 지망생으로서 현재 돌아가는 그런 정치 교수를 예민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아직까지 공천 룰이라든지 선거구 획정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신있다 부터 그보다는 저는 이와 같은 지금 출발선에서 준비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지 그렇게 무모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또 주제넘게 제가 다른 사람 제치고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늘날 시민의 의식에 맞게 새누리당에서도 공천의 원칙과 투명한 어떤 그런 집행, 적용 이런 것이 있다면 새누리는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과거와 같이 어떤 낙하산식 공천이나 밀실 또 정당하지 못한 그런 규정이 적용된다면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경제 불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다 후보들은 경제를 책임지겠다는데 이 후보는 어떤 방법을 하겠냐는 질문과 현재 아사히그라스 노사분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떠나가는 기업은 다시 그것을 되돌리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구미와 같은 이런 현 상황에서 왜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옹고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정확히 분석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듯이 그래서 저는 뭐 어떤 후보들은 공장을 당장 유치하겠다는 무슨 의미에서 그건 전부 사기다 했죠. 그러나 기업가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든지 자기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지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지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주안을 두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세제, 행정, 규제, 물류 뭐 등등 노동력의 공급 그 다음에 그 공장을 신설하되었던 그런 부지 이런 재난 것을 검토로 해서 전향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사히그라스 분쟁 문제는 저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아사히그라스 현재 노사분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나오는 걸 봐서도 불법적인 요소도 있고 또 사측에서도 좀 고려할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노사분규뿐 아니라 우리 정치 현실에서도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내 첫째에 보면은 방산업체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지금 각 지역의 모 후보는 차관급이 있을 때에 꿈이 신뢰성 프로세스했다 360억짜리를 놓쳤습니다. 네. 근데 국방부 차관도 못하는 국책사업을 어떻게 국책사업을 하시겠다고 공감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선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인식해야 할 것은 국방부 차관 임직을 했다고 해서 어떤 행정부의 영향력이 미쳐들어가고 저처럼 대령 출신을 해서 한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 됐을 때 그것은 누구든지 정정 당당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국방 분야에 또 그런 국방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해서 방산업체를 여기에 유치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도 몇몇 방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국방부가 요구하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는 그 창원 지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사능처럼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우리 구미가 일부 있는데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같은 그 여건 조성에 그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구미에서 바람이 이송입니다. 예. 먼저 축하드리고요. 오늘 그 기자 간담회에